데이터가 수집조차 되지 않는 마오카이랑 오티어도 안 되는 마오카이 먼저 해주세요. 입 옆에 뾰루지 아프. Hi, it's me. 오늘은 마오카이로 해볼 겁니다. 고인은 내가 살린다. 마오카이가 움직이는 뿌리 덩어리로 변신해 대상에게 도약해 속박합니다. 천천히 전진하며 벽에 닿은 적에게 피해를 비우. 서플레이. 마오카이, 넌 고인물이 아니야. 자, 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. 나 서프 살거든. 그리고 가는 거야. 내가 미안하네요. 오케이, 뭔가 됐다. 오호, 사비드. 랩 6이다. 저 로밍 한번 다녀오겠습니다. 그렇죠. 상대 카시궁을 빼버렸죠. 랭겜에서 이렇게 하면 따봉 받나요? 아이, 그럼! 따봉만 받아요? 아이, 밴드 받지? 우와! 넌 덤이야! 아, 킬 짱렬 받아요. 아니요, 절대 아니에요. 고인은 내가 살린다. 제레스님! 제레스님! 제레스 잡아주세요! 제레스 잡아주세요! 뭐야! 뭐야! 이거 어떻게 된 거야! 아! 아! 준비됐어? 나이스! 야호! 나비 잡았다! 속박! 붕! 빵! 룸! 빵! 아! 헐! 빵! 오케이, 나이스! 정말 나이스하다! 속박! 웅! 웅! 빵! 만약에 나 탑이었으면은 다 녹였고, 탑할게요. 야, 블라디네! 최대 체력의 7%에 해당하는 마법 피해를 입힌단 말이에요? 이거 엄청 센 거 아닌가? 이거 엄청 센 건데? 고인은 내가 살린다! 아하! 뭐야? 큐티 잘못 봤나? 주문력, 오지게 올림이 킹능성? 굿. 너무 아픈데요? 근데 딜교가 되네? 천천히. 어라? 후! 나 날려주라. 아, 이거 절대 나쁘지가 않아요. 진짜 나쁘지 않아. 근데 단점을 약간 보완하면은 고인침에서 벗어날 것 같긴 하거든요. 첫째로는 마나가 너무 부족해요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만 죽이기가 너무 힘들어요. 2가 메인 딜인데. 그래서 이 두 개만 보완하면은 진짜 대박인 챔피언이 될 것, 약하는 것 같다고요? 조금은. 잠시만요. 일단 이거 빠진 다음에 들어가고 탑 2. 그럼 이제 큐 맞죠? 이렇게 하면 딜교가 돼요. 생각보다 잘 돼요. 만화가 너무 부족한 관계로 얼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헐. 아, 3명 속박인데. 아, 괜찮아요. 궁은 이따 85초 후에 또 올라와요.
이게 만약에 뇌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답이에요. 아니고 2대1 구도를 맞춰줬죠. 2대1 구도를 맞춰줬다. 그 말은 여기에 3대2 3대4군요. 우리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? 상대를 두 명이나 잡아놓은 전략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루루루루루 우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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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너에게 닿기를 너에게 닿기를 너에게 닿기를 닿기를 닿았다. 우! 우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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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우! 우후! 아 근데 생각보다 마오카이 좋아요. 팀의 기여도라고 해야 되나? 기여도는 팀워의 한 5배인데? 아 진짜 너무 좋아요. 아, 이게 피관리도 좋고 그리고 뭔가 퍼뎀이라서 뭔가 딜도 팍팍 들어가고요. 게다가 탱가니까 단단하고 그리고 CC도 있겠다? 너무 좋은데? 근데 난 안 할래요.